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553페이지의 진술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진술조서나 이런 것들은 조서는 검사나 수사기관이 작성한 걸 말하고요. 진술서는 스스로가 기죠. 피고인이나 또는 피의자, 참고인이 스스로 쓰는 걸 우리가 뭐죠? 진술서라고 합니다. 일단 그 312조 5항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라 나와 있으니까 일단 원칙적으로 진술 조서에 관한 사항이 진술서에도 준용이 된다라고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시작하시면 되겠죠. 자, 넘겨보시면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1. 주체에 따라서 피고인이 썼으면 피고인 진술서, 피의자가 썼으면 피의자 진술서, 참고인이 썼으면 뭐예요? 참고인 진술서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작성되는 과정에 따라서, 공판 심리 중에 작성된 진술서, 수사 단계에 작성된 진술서, 또 물론 검사일 수도 있고 경찰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현행법의 태도가 나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조수에 관한 내용이 뭐죠? 준용이 되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2번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피의자 진술서의 증거 능력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1. 검사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에 증거 능력 인정이 되고요. 나중에 공판 과정에서 그것을 부인하더라도 부인하더라도 만약에 진정성이 인정이 되고 또 특신 상태, 특별히 신뢰할 만한 상태에 작성된 것이라고 입증된다면 부정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럼 2번 사법경찰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피의자 진술서의 증거 능력은 진술조사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을 해야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3. 수사 과정 이외에 작성한 진술서 및 진술 기재 서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수사 과정이 아니라 수사 과정이 아닌 이외에서 작성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증거 능력이 인정되려면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2번이 1번. 성립의 진정 해가지고 성립의 진정이 어떻게 해요? 인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작성한 자필로 쓰거나 아니면 서명을 하거나 아니면 날인 도장을 찍어야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될 거고요. 박스 밑에 2번. 진술서의 특징상 해가지고 특별히 신뢰할 만한 사항. 다시 말하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때에 하나여 진술서의 증거 능력이 뭐가 되어 인정이 되겠죠. 넘기셔가지고 3. 314제 정항 적용해가지고 필요성과 신용성이 정황적으로 보장이 될 때, 보장이 인정될 때 진술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따라서 공판 기일에 진술하여야 하는 자가 사망 등으로 진술할 수 없고 또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인정되는 때에 하나여 진술서에 대해서 증거를 어떻게 해요? 증거 능력을 인정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5번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검증 조서라는 게 나오죠. 일단 검증 조서라는 것이 뭐냐? 그럼 먼저 검증부터 따져야 되겠죠. 그죠? 자, 검증이 뭐냐? 오감, 그죠? 사람의 오감에 의하여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요. 조소니까. 이러한 검증을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하는 서면을 우리가 검증조소라고 하는데, 2번, 증거 능력에 인정해가지고, 증거 능력이 어떻게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 보시면 이렇게 나와있죠. 전문 법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종류에 가지고 나와있는데 특별한 건 없죠.
그다음에 2번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 조서에 가지고 1 검증 조서 자체의 증거 능력 1 당연히 뭐가 돼요? 인정이 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검증 조서의 경우에는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결론 보시면 중대한 위법이 있다면 그때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겠죠. 넘겨보시면 인정 근거가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다른 사건의 검증 조서가 나와 있는데 일단 검증 조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지만 다른 사건의 검증 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뭐가 되지 않습니까? 인정되지 않겠죠. 그죠? 왜냐하면 다른 사건의 검증 조서의 경우에는 뭐 반론권 등의 참여권이 뭐 되지 않아요?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정될 수가 없다는 것이 현재 다수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검증 조서에 기재된 참여인 진술의 증거 능력입니다. 일단 우리가 검증 조서 같은 경우에는 가치 판단이 없고 그냥 정확한 객관적인 사료만을 말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인정이 돼야 되겠지만 그 안에 참여인의 의견이 진술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그 진술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요. 따라서 학설에 대립이 있는 거죠. 2번 학설에서 A번 비구분설 해가지고 이 첫 번째 검증 조서 긍정설 해가지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견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증 조서 부정설 해가지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만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는 견해가 있고 그 다음에 구분설 해가지고 현장 진술하고 또는 현장 지시하고 현장 진술을 어떻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현장 지시의 경우에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만 현장 진술의 경우에는 진술 조서를 어떻게 취급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이 구분설이고요. 그 다음에 C번 해가지고 수종설이 소개되어 있으면 보시기 바래요. 중요한 것들은 아닙니다. 그 다음 우측에 3. 검증 조서에 첨부된 사진 도어의 증거 능력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검증 조서의 일부로서 증거 능력이 뭐가 돼요?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수사기관의 검증 조서가 나와 있죠. 첫째 검증 조서 자체의 증거 능력 해가지고 의가 나와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수사기관이 스스로가 검증을 해가지고요 그것을 조서로 작성한 거 말하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현장 조사 같은 겁니다. 범죄가 벌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과학수사대 가가지고 현장을 조사하고 나서 그 사실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뭐예요? 수사기관의 검증 조서가 될 텐데 이게 뭐예요? 의의고 그 다음 2번 범위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 증거 능력 인정의 요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수사기관의 검증 조서가 증거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특별한 뭐가요? 요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A.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이 되고 B. 작성자의 진술에 따른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뭐예요? 증명이 되고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비로소 이 검증 조서에게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넘겨보시면 검증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수사기관이 검증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기재했단 말이죠. 이것이 증거 능력이 인정되느냐에 대해서 이것도 학설의 대립이 있죠. 1. 검증조서 부정설이 있고 2번 구분설이 있고 그 다음에 3번 수종설이 나와 있고요. 우측의 판례는 이러한 검증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들이 나오는 거죠. 핵심 말로 첫 번째 보시면 공범으로 별도로 공소 제기된 다른 사건의 피고인 갑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피의자인 갑과 대화하는 내용과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에 대한 법원의 검증 조서의 증거 능력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피의자 신문 조서와 같은 거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객관적 녹화되어 있긴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을 신문하고 작성한 신문 조서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신문 조서에 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건지 할 건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 판례.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의 작성의 검증 조서 중 자신의 진술 또는 범행죄인 사실 부분을 부인하는 경우 그 부분의 증거 능력의 용어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지금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을 했고요. 또 법원 재연을 했어요. 범행죄. 우리가 현장 검증이 나오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 가가지고 나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확인했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뭐 한다고요? 부인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그때는 증거 능력이 뭐가 되겠어요? 부정이 될 거고요. 따라서 이런 그 경우 검증소수 전부를 유죄 증거로 인용한 조치의 적부에서 속이란 말은 뭐죠? 위법하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검증조서의 경우에도 일단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고요. 검증조서에 따라서 유죄로 판결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피고가 그 검증조서에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 부정한다면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가 없으니까 유죄의 증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3.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 도화의 증거 능력이 나와 있는데 1번 일단 일정한 요건을 갖춤 이것도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고요. 2. 범행 재현 사진의 증거 능력도 일단은 어떻게 해요?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지만 만약에 부정을 한다면 나 그런 일이 없다고 나중에 부정한다면 그때는 증거 능력이 될 수가 없겠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넘겨보시면 판례도 똑같은 판례니까 한번 결론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4조에 적용해가지고 314조가 적용이 된다. 그래서 특별히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검증조서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번 해가지고 실황조사의 증거 능력이 나오는데 자 이건 뭐 현장조사하고 비슷한 거죠. 그죠? 범죄 현장 기타 장소에서 사항을 조사하고 그 사항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기재한 서를 우리가 실황조사서라고 하는데 이거를 유죄 증거로 삼을 수가 있느냐 이 문제인데요. 2번 법적 성격 해가지고 이것은 강제수사가 아니라 뭐죠? 임의수사인데 우측에 보시면 증거 능력이 나옵니다. 일단 견해는 대립되는데요. 다수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것도 일종의 검증조서하고 같이 취급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작성자의 법정지수로 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다면 이것도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만약에 법정에서 법정 진술을 통해서 부정한다면 이것도 증거 능력이 어떻게 해요? 인정될 수가 없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 다음에 4번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사실의 증거 능력 해가지고 이것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증거 능력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진술의 증거 능력도 마찬가지로 판단하면 되고요. 사진의 증거 능력도 마찬가지로 판단하면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합쳐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실황조사서도 원칙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만약에 피고가 법정에서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부정한다면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감정서 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의의 나와 있고 증거 능력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만약에 진정함이 증명이 됐다면 그때는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될 것이고 만약에 감정서의 경우에도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증거 능력이 부정되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314조에 의한 증거 능력의 의의가 능력의 인정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314조의 의의가 나와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314조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공판길에 나와가지고 진술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사망하거나 질병 또는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기타 사유로 인해서
진술할 수가 없을 때, 이때는 조서나 그 밖에 서류로 증거로 할 수 있는 증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 뭐죠? 이것이 뭐죠? 314조의 내용입니다.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원래는 법정에 출석해가지고 선사하고 뭘 해야 돼요? 증언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은 지금 이미 돌아가셨어요. 또는 질병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또는 외국에 거주 중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조서로, 그죠? 조서로 뭐 할 수 있어요? 증거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뭐죠? 314조의 의고요. 물론 이것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특신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2번 규정의 취지 나와 있고요. 3번 314조의 위헌 여부가 나와 있습니다. 왜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되냐면 나오지도 않았는데 출석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 능력이 인정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불합치되지 않는, 다시 말하면 합헌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적용요건이 나옵니다. A. 사망, 질병, 외국 거주로 진술할 수 없을 때 가장 대표적이고, B. 소재가 불명할 때, 그 다음에 C. 그 밖에 이해준하는 사유 해가지고 기억이 상실됐거나 아니면 증언 거부권 행사하는 경우를 들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조서로서도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음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566페이지 보시면 판례들이 나오는데 결국 판례들이 뭐예요?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안 했는지 관한 판례니까 568페이지 그래서 한번 좀 보시기 바라고, 569페이지 보시면 이러한 요건을 가지고 이 특신 상태에 있어야 한다 까지죠. 그 다음에 3번에서 적용 범위가 나옵니다. 첫째, 공동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가 314조가 적용이 돼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느냐 해가지고 A. 검사 작성해가지고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B. 사법 경찰관의 작성 조서의 경우에는 314조가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이에 반해서 2번 진술조서와 진술서는 314조가 적용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증거능력이 인정이 되고요. 3번 수사기관 작성의 검증조서와 실황조사서도 요건을 갖추게 되면 증거능력 인정이 되고요. 4번 외국 수사기관의 작성의 조서나 서류도,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법정에 나와서 증언할 수가 없고 또 수사관이 직접 가서 직접 조서 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외국 수사기관이 조서를 작성해 줬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는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서류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별도의 증명 없이 바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서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공권적인 증명 문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의 해가지고 이런 게 나와 있죠. 공무원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 등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때는 공권적인 증명 문서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뭐합니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규정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증명서가 나오죠. 가족관계 증명서나 뭐 공정증서나 이런 것들은 별도의 입증이 없이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고요. 3번 해당하는지 여부에 가지고 해당되는 서본 뭐 주민등록 등본, 초본, 인감증명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해당되지 않는 사항 경우를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검사의 공소장과 같은 의사표시적 문서 이런 거는 공권적인 증명문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외국 수사기관이 수사 결과를 얻은 정보를 회답하여 온 문서 이것도 아니고요. 육군 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 작성의 감정서 이런 것들은
공권적인 증명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거증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죠. 그다음 5층에 보시면 2번 업무상 작성된 통상 문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주의하시고 3번 해당되지 않는 경우 똑같이 2번을 보시면 피고인이 작성한 상업장부나 의사진정서는 통상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에 가지고 의의와 규정이 나와 있고 해당되는 경우 나와 있고 해당되지 않는 경우 나와 있는데 해당되지 않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주민등록 진정서 4번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넘겨보시면 판례도 같은 취지니까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9번 전문 진술이 나옵니다. 전문 진술이 뭐냐? 의의가 나와 있는데 1번 경험 사실을 들은 타인이 전문한 사실을 법원에서 먼저 진술하는 경우를 말하며 전문 증언이라고 합니다. 일단 설명이 나와 있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해가지고 이 전문 진술은 당연히 전문 증거로서 뭐 할 수 없습니까?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단 예외적으로 특별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문 진술도 뭐 할 수 있어요? 증거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억, 니은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우측에 보시면 법 제316조 1항의 예외가지고 1번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겠죠. 보시면 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한 것인 때는 특신성만 보장되면 특별히 신뢰할 만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때는 증거 능력이 뭐 될 수 있어요? 인정될 수가 있고요. 이번 적용 범위가 나와 있는데 1. 피고인의 진술이 뭐냐?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지위에서 행한 진술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피의자, 참견인, 증인, 기타 지위에 의해서 행해진 것도 포함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번 사법경찰관이나 수사과정을 지켜본 증인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일단 밑에서부터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보시면 1만 있어요. 316조 제1항에서 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소 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즉 피의자를 조사하였거나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가 피고인의 수사 과정에서 그 진술에 관하여 증언할 경우 그 증언에 증거 능력을 뭐하고 있습니까? 부여하고 있다는 거 결론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냥 넘겨보시면 312조 제2항의 예외에서 1번 증거 능력에 인정해가지고 일단 필요성과 신용성의 정황을 요건으로 하면 이때 이러한 진술에 대해서 무엇을 인정하고 있죠?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에 가지고 A. 피고인이 아닌 자의 의미가 뭐냐? 여기서 피고인은 당의 피고인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피고인이 아닌 자는 결국은 뭐냐면 타인, 제3자, 공동 피고인, 또 공범자도 뭐죠? 피고인이 아닌 자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박스 밑에 제 전문의 증거 능력 해가지고 의의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전문기가 뭐예요? 걔가 한 거를 했다고 말한 거를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것은 뭐예요? 전문인 거고 제 전문이란 말은 또 그런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제 전문이 되겠죠. 일단 B번 보시면 제 전문의 증거 능력 해가지고 학설이 대립되어 있는데 일단 넘겨보시면 박스로 정리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원칙은 요 제 전문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으로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뭐예요? 긍정설인 것이고, 제 전문의 경우에는 뭐 특별한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가 없다라는 게 뭐죠? 부정설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어떤 취지를 취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뭐죠? 부정설을 취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증거라는 데 등에서 동의가 없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판례 밑에 10번 진술의 임의성이 나옵니다. 일단 진술이 있고 그것을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의적으로 한 것이 되는 거죠. 만약에 스스로 의사에 의해서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뭐죠? 증거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죠? 우측에 보시면 입법 취지 나와 있고 적용 대상이 나와 있는데 큰 의미는 없고 결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4번에서 진술의 임의성과 증거 능력이 나와 있는데 1번 진술의 임의성 해가지고 뭐 허위 배제설 쭉 나와 있죠. 그죠? 아, 2번 보면 되겠죠. 그죠?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 능력이 어떻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 서류 작성의 경우에도 진술서 같은 경우죠. 자기가 쓴 거는 임의적이지 않다면 당연히 증거 능력이 배제가 되겠지만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조서의 경우에는 뭐가요? 임의성에 문제될 여지는 없겠죠. 그 다음에 5번 진술의 임의성에 대한 조사와 증명에서 1번 조사가 나와 있는데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술이 있었는데 그것이 임의성이 결여됐다라고 판단된다면 법원으로 직권으로 그것이 임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줘야 되고요. 넘겨보시면 임의성에 대한 증명이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로 증명이 되어야 하느냐. 법관에게 확신을 줄 정도의 증명을 요하고요. 누가 해야 되느냐. 검사가 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임의성이 없다고 주장이 되는 경우에 검사는 임의성이 있었다는 법관에게 확신을 줄 정도의 증명을 해줘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재상해가지고 관련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1. 사진의 증거 능력 해가지고 의와 종류에서 이 사진에 대해서도 전문 증거로서 전문 법칙이 적용되어야 하느냐, 이게 뭐죠? 문제가 되는데 종류 해가지고 사본으로서의 사진, 진술의 일부인 사진, 현상 사진을 나눠서 판단해 보는데 첫째 사본으로서의 사진의 증거 능력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죠. 범죄 도구로서 총이 써있어요. 그러면 뭐가 제출돼야 돼요? 그 총이 증거로 제출돼야 되는데 보니까 총은 없고 그 총을 사진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제출했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사본으로서의 사진입니다. 제 의이고 2번 인정 증거 능력이 인정되느냐에서 일단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뭐죠? 당연한 겁니다. 그죠? 다만 특별한 요건, 예를 들어 가지고 공판정에 그 총을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고 거기다가 그 사진이 정확하고 맞다는 사실이 입증이 됐다면 그것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어야 하는 거 아시냐 아니냐라는 견해도 있고요. 아니다. 사진 가지고는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가 없다라는 견해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거죠. 그죠? 우주 핵심 판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휴대 전화기에 보관한 문자 메시지를 읽을 수 있도록 휴대 전화가 화면에 표시하여 촬영한 사진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나와요. 자, 그럼 이런 얘기죠. 원래는 휴대 전화 그 자체가 뭐에 대해 제출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휴대전화가 제출된 게 아니라 그 휴대전화를 촬영한 뭐가요? 사진이 제출이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란 말은 결국 뭐예요?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는 없겠지만 일정한 특별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요 사본으로서의 사진도 뭐가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고 크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진술의 일부인 사진의 증거능력에서 1. 검증 목적물의 사진 해가지고 뭘 말하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검증 조서에다가 말로 쓰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뭐죠? 사진으로 첨부했다는 거죠. 도와 그림으로 첨부했다는 거죠. 이런 것도 당연히 조서와 마찬가지로서 증거능력이 인정이 될 것이고요. 2번 범죄재연, 범행재연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범행 재현을 법정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촬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사진은 검증 조서에 첨부됐다면 조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가 있겠죠. 넘겨 보시면 3번 현장 사진의 증거 능력입니다. 의인은 범행 장면 및 그 사항과 그 전후 사정을 촬영한 사진, 이거 우리가 뭐죠? 현장 사진이고요. 이것이 조사 분리된 독립된 증거로서 인정이 되느냐 요 문제인데 증거 능력에 인정해가지고 비진술 증거설, 다시 말인 것은 객관적 사실이니까 비진술로서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고 따라서 전문 법칙이 적용될 수가 없다라는 견해를 말하고요. 2번 진술 증거설, 이것도 일종한 진술 증거로 보고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전문 법칙이 적용되고 예외적으로 특별한 요건을 갖춰야지만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견해고요. 그 다음에 검증조서 유추설은 이것도 일종의 뭐로 의해서요? 검증조서로 의해서 똑같이 판단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죠. 5번 비밀 촬영 사진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장 사진도 뭐가요?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는데 만약에 비진술 증거로 보게 되면 뭐예요? 좀 더 강한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거고요. 만약에 진술 증거로 요구된다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증거 능력을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학설과 상관없이 요 현장 사진에 대해서 뭐가요?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는 거죠. 5번 비밀 촬영 사진 해가지고 1번 강제 처분의 유무에서 처분성이 유무인데 다 이런 얘기죠. 비밀입니다. 그죠? 몰래 뭐죠? 도찰이라고 그러죠. 그죠? 도둑촬영이죠.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촬영했단 말이죠. 강제로. 그럼 이것이 임의수자냐 아니면 강제 처분으로 보아야 하느냐 요 문제인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위에 있는 현장 사진 같은 경우에는 뭐 일종의 CCTV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CCTV가 우연치 않게 뭐죠? 범죄 현장을 촬영을 했다면 현장 사진으로서 뭐가 인정이 돼요?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몰래 자택 같은 데 숨어 들어가가지고 비밀로 이렇게 촬영을 했을 때 그것이 증거 능력이 인정되느냐 문제인데 일단 이거는 견해가 강제 처분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강제 처분으로 봐야 되는 것이 뭐죠? 타당한 것이니까 만약에 2번 보시면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적용 여부 해가지고 만약에 적법한 절차에 하지 않고 비밀로 촬영한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국가기관에 의한 비밀 촬영인데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서 증거 능력을 판단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것은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사인의 비밀 촬영이 나와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것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별한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자, 판례 결론만 기억하면 되겠죠. 첫 번째 판례. 무인 장비한 제한 속도 위반 차량의 차량 배로 등을 촬영한 사진. 당연히 뭐예요? 증거 능력 인정이 됩니다. 두 번째. 제3자가
공갈 목적을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나체 사진을 찍은 경우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에 있어 위법 승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배제되는지 여부에서 배제되지 속이란 말은 뭐죠? 배제되지 않는다. 이것도 뭐예요?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인 거죠. 그 다음에 우측 이제 2번 녹음 테이프의 증거 능력 해가지고 의가 나와 있고 종류가 나와 있고 넘겨보시면 이 진술 녹음의 증거 능력입니다. 2번 전문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술 녹음의 경우에는 반대 신문 기회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전문 법칙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지 아닌지를 판단에 대해야 되고요. 따라서 3번 우리 다솔과 판례는 311조 내지 313조를 뭘 해야 돼요?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에 특별한 요건을 갖추어서 녹음한 경우에만 무엇을요?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된다는 취지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판례도 결국 기본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녹음의 경우에만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례들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3번 자 그러면 이러한 진술을 녹음하는 경우에 조서와 마찬가지로 서명날인이 필요한가 문제인데 결론적으로 서명날인이 특별히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조서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진짜로 진술한 게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술했다는 것을 맞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죠? 서명 날인이 필요하지만 진술을 녹음한 녹음 테이프의 경우에는 그 사람의 그 말로 그 사람이 했다는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입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별도로 또다시 서명 날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인 거죠. 그 다음 3번 현장 녹음의 증거 능력 해가지고 의 나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현장 녹음도 증거 능력이 뭐가 돼요?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되는데 이것을 어떤 증거로 봐야 될 것이냐에 대한 비준설 증거설, 진술 증거설, 검증조서 요추설이 있는데 그냥 이거는 뭐 학서가든 신경 쓰지 마시고요. 현장 녹음도 일정한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된다. 그죠? 그럼 4번 비밀 녹음의 증거 능력. 다시 말하면 뭐 도청 장치 등을 설치해 가지고 녹음한 거 증거 능력이 될 수 있느냐? 그럼 이것도 간단하죠. 첫 번은 절차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만약에 위법한 절차에 따라서 수집된 녹음이라면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에 따라서 뭐가요?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가 없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2번 사인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비밀 녹음을 했을 때 이것이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밑에서부터 세 번째를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녹음과 제3자 녹음을 구별하여 당사자 녹음은 대야 당사자의 일방이 범죄의 직접적인 관련자로서 자신의 범죄 관련 대화를 비밀 녹음한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엇을요?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기셔가지고 587페이지 오시면 비디오 테이프의 증거 능력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이것도 기본적으로 증거 능력이 뭐예요? 인정이 됩니다. 비디오 테이프는 요새 잘 안 쓰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 컴퓨터 디스켓이나 자기 디스크 또는 USB에 녹음되어 있는 테이프들도 물론 증거 능력이 뭐가 돼요? 인정이 되겠죠. 판례들도 같은 취지입니다. 넘겨보시면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되는 거죠.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와 증거 능력이 나오는데 일단 거짓말 탐지기 의의는 여러분 뭐 아실 거고 근데 거짓말 탐지기가요 굉장히 정확하대요. 그 뭐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실험을 해보면 뭐 거의 뭐 100%
99.999%가 거짓말 탐지기가 정확히 맞추고 있고요. 또 거짓말 탐지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거짓말 탐지기를 피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가깝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계 자체도 정확할 뿐만 아니라 그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해서 진실을 탐구하는 그 문답의 유형, 뭘 물어보는지 어떻게 물어보는지 그 방법도 아주 정형화돼서 개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0.0001%의 그 불확실성 때문에 이 거짓말 탐지기를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지 항상 뭐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2번, 거짓말 탐지기 사용이 허용이 되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은 피의자의 자율적 의사에 의해서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사이다 사건 아시죠? 그 할머니가 뭐죠? 그 10원짜리 고스톱 치다가 기분 나쁘다고 사이다에다가 뭘 타세요? 농약을 타가지고 그 같이 거주하던 그 할머니를 살해했다. 뭐 이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할머니가 거짓말 탐지기 안 하겠다라고 거부했거든요. 그러면 거짓말 탐지기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아줌마 할머니가 동의해가지고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동의나 적극적 요구가 있어야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3번,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 능력인데, 물론 만약에 동의 없이 사용했다면 당연히 그것은 증거 능력이 뭐가 되겠어요? 부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의 학설도 증거 능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학설이 나눠져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증거 능력 자체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황적 증거로서는 쓰이지만 그것만으로 유죄 증거로 유일한 그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만으로 유죄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다 사건의 경우에도 그 할머니가 진술한 것이 거짓이란 사실이 거짓말 탐지기에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처벌할 수는 없는 거죠. 4번, 거짓말 탐지 검사 결과 얻은 자백의 증거는요. 이걸 이런 거죠. 사람을 안 죽였대요. 거짓말 탐지기 써보자 했더니 좋대요. 그래서 허락을 얻어서 거짓말 탐지를 썼더니 안 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거짓이라고 거짓말 탐지기가 나왔어요. 수사기관에서 자 봐라 거짓이라고 나왔는데 왜 거짓말하냐 그랬더니 그제서야 아 내가 사람을 죽인 게 맞습니다 라고 자백을 했을 때 그 자백은 당연히 뭐죠?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겠죠. 이 정도입니다. 자 이번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우측에 6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